플라스틱 생활용품을 나무 소재로 바꾸는 목재 산업화에 장흥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지적 재산권들을 확보하고 목재 가공 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뒷산에서 자라던 백합나무 기둥 속을 파내고 필요한 길이로 자릅니다.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습니다. 색이 다른 호두나무와 느릅나무를 이어붙여 멋을 낸 뒤 스테인리스 용기를 끼워 조립합니다. 텀블러 외부 플라스틱 재질을 나무로 대신한 나무 텀블러입니다. 편백나무 숲을 잘 가꾸어 짭짤한 재미를 본 장흥군이 나무 텀블러 제작에 나선 건 지난해 9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목재 산업을 접목한 건데 올해 제작한 2,000개의 나무 텀블러가 완판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부분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생활 소비재 용품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이 그 컵 종류라고요. 나무 텀블러와 제작 공정은 특허 출원 심사를 앞두고 있고 디자인은 이미 베타적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장흥군이 만들어낸 나무 소재 용품은 50여 가지. 나무 상패와 명패 등 여느 사무실에서나 흔히 쓰는 물품을 중심으로 주문이 이어지면서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나무를 활용한 일상용품의 제작 공정과 비용을 더 줄인 뒤 민간에 목재 산업화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